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이렇게 사진도 좀 보고 영상도 좀 보고 하는데 굉장히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. 제가 아니라 그때와 저는 똑같은 고민하고 똑같은 걱정하면서 살고 있긴 한데 조금씩 다르겠죠? 되게 낯설게 느껴질 정도니까. 그렇습니다. 한결같은 거는 되게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. 근데 그만큼 그렇게 한결같은 건 어려우니까 칭찬으로 쓰는 것 같아요. 저는 한결같이 좀 변덕스럽고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이거든요. 그게 제일 한결같은 건데. 모르겠어요. 한결같은 거는 도대체 뭔지. 언플러그들을 보면은 알수 있겠죠? 항상 이 자리에 지금 오랜만에 제가 와가지고 여기 주위 건물들이 이렇게 바뀐 줄 몰랐는데 엄청 좋아졌더라고요. 되게 힙한 동네로 바뀌었는데 내가 항상 언플만큼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천년 만년 되시길 바랍니다. 그때도 뮤지션이 있다면 좋겠지만 뭐 아니면 아니어도 언돌이의 후손들이 언플러그들을 지배해서 홍대를 먹으면 행복한 세상 아니겠습니까? 읽히지 않는 책이라는 곡 하겠습니다. 지루해할 때마다 흥미를 잃어갈 때마다
충분해.